제가 이쪽 보고 이야기하면 질의가 되겠죠. 김태기 부위원장님, 예. 제 보이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팩트 체크가 아니라 민주당 마음에 안 들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은 이 팩트 체크 하는 겁니다. 판단에 대한 문제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질의 아니하실 거죠? 질의하는 겁니다. 김태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질입니까? 질의 맞잖아요. 이게 질입니까? 이게 질입니까? 아, 질의 맞아요. 왜 내 지성을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질의하지 마세요.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파토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진행을 하시라고. 저는 너무 보편타당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정말 불같은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질의하세요. 아니요. 그냥 가요. 말도 안 하는데 시간을 왜 보내요? 예, 6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6분. 아, 참 좋은 게 좋다고. 또 그러네. 네, 다시 7분에서 시작하세요. 아, 7분에서 시작하세요. 방심 위원장님. 예. 이 요즘 최근에 이거 IP 유출 관련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러워졌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원의 직원에 의해서 민원의 사찰로 이게 구체적 정황, 이게 국정감사에 드러났단 말입니다. 아시죠? 예. 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수사로 통해서 밝혀질 걸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저께 국정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자신이 제거받은 자료에 피해자분들의 IP 주소까지 기재되어서 MBC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전원에 대해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뭐 이런 형태의 인정을 발언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타파 제가 보는 취재기자 기사에 보니까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족들 다 어떻게 관계를 찾아냈습니까? 대단한 취재력인데.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주소. IP 주소가 뭔지 아세요? 그 접속을 하면, 예를 들면 가족은 하나의 컴퓨터 한 집에서 그 만약에 그 문을 냈다고 하면 하나의 IP 주소가 있겠죠. IP 주소를 보시면 일단 가족은 파악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뭐 김홍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 딸들 블로그 같은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고, 이름이 있고, 구글링 하면 블로그가. 방심위에 내부의 조력 없이 순수하게 이름 올린 걸 270개를 다 조사를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했고요. 네. 네, 됐습니다. 270개 전부 다 조사를 했고. 네. 270개 다 조사를 했고, 저도 뭐 봉지욱 기자가 IP 주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도 분명하게 IP 주소가 어떻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심위원장님, 민원 서버에 예. IP 주소 남습니까? 민원인들한테 받는 데는 저희들이 성명, 생년월일, 성명, 성별, 단체 민원 여부 및 단체명 주소, 유무선 전화, 번호, 이메일 번호만 받고, IP는 저희 방심이 메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로그 기록만 남기 때문에 일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심 위원장님도 IT 전문가는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방심 직원들 중에 전산 관련 직원 나와 계십니까? 예, 오늘 그 답변을 위해서 담당 직원이 나오는데 잠깐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시죠. 세우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소속하고 승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운영전팀 송우석입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시나요? 전산 업무 총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 네. 혼자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일단 전산은 다른 직원들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는 제가 담당자로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미 자체는 IP 주소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하신다 이것입니까? 그런 것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말이죠. 민원 신청하게 되면 IP 주소 남습니까? 이게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 아, IP 정보는 자동 수집 정보로서 네, 서버에 남고 있습니다. 서버에 남는다. 네. 그럼 이게 외부에서 말이죠. IP 주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문가로서 확인 불가능합니다. 네. 본인 전문가시죠? 네.
외부에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다. 네. 그럼 내부에서 조력이 없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저희 전산 직원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유추하자 그러면은 이 IP 주소는 한 개든 백 개든 방심이 내부에서 외부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부에서 나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지금 창구님께서 주신 건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몇 분이 근무한다 했습니까? 해당 당시에는 전산 담당이 총 5명이었고 현재는 총 7명이 접근 가능합니다. 그 7명이 다 IP 주소를 볼 수는 있습니까? 네,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외부로 유출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까? 해당 기록을 카피를 하는 겁니까? 네, 조회를 해서 뭐 그냥 목록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록화를 해서? 네. 자, 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방송이라서 국감 장소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추측을 해보시면은 물론 가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 논란을 보셨을 텐데 우리 전산실 짓고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해당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결국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IP 주소가 어떤 숫자의 의미를 관계없이 이 부분이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이 의뢰하지 않는 이상은 IP 주소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IP 주소를 확보를 해서 이걸 언론에 제공을 하고 언론은 그걸 토대로 취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까지도 침해되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좀 더 확대시키게 이야기하면 사찰에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이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걸 국감에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의는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형법상으로도 형사상으로도 이거는 절차상으로도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심 위원장님. 예. 이 내부에 이 조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법에 따르면은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 1항 및 각 5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사망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게 어떻게 유출된지에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의가 바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대한민국 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정의로운 길입니다. 조사하세요. 이게 국감에서 탁동삼 정의인가요? 창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MBC와 뉴스타파에 제공을 했는데 IP는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준희 방심 언론노조 지부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겠다 등등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거 경찰 조사에서 이건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방심 자체에서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방심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민간 독립기구인데 민간 독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